오늘은 동해시 바란동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름은 정용옥이고요. 60살 전까지는 가게만 있다가 60살에 세상 바깥으로 나와서 별의별 걸 다 했죠. 세계놀이, 전래놀이, 인형극, 그 다음에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바로 이곳에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인생은 60부터 그리고 칠순에 인생꽃이 핀다고 말하는 주인공이 있는데요. 오늘 그녀가 걸어온 인생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시작부터 아이들과 즐거운 놀이가 한창인 현장인데요. 예전에 이제 청소년 선도를 했어요. 동해시 안에 중학생, 고등학생을 이제 선도를 했는데 그 선도를 하면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렇게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아이를. 그랬는데 이제 10년 동안 아이들하고 놀면서 전래놀이도 같이 하니까 아이들이 심성이 바로잡기가 좋았어요. 쉽게 동화도 되고 또 쉽게 친해지고.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의 인성 교육을 위해 전래놀이만큼 좋은 수업이 없다는 게 그녀의 지론입니다. 이제 암만 해도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전국의 강사들이 이제 앞으로는 나가서 아이들한테 놀이를 할 텐데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오지랖 넓게 전국 막막을 걸어 다니면서 무상으로 다 커졌죠. 사방 다니면서. 역시 좋은 건 함께 나누는 게 또 맛이죠. 현대놀이 같으면 방 안에 꽉 들어앉아서 요즘에 뭐 레고 뭐 요즘 새로 나온 거 그거 만들고 뭐 로봇 졸업하고 아니면은 뭐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막 그 애들 막 싸우고 그러는 건 보잖아요. 혼자서 전래놀이는 혼자서 못 해요. 여럿이 같이 해야 되고 방이 아니야. 바깥에서 해야 돼. 하다못해 골목이라도.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면서 놀고 그냥 그러면서 거기에서 협동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또 배려를 해주는 배려심, 협동심. 아주 전래놀이가 완전히 아이들의 그 심성을 가꾸는 데는 완전히 최고죠. 그래. 담배 피워봐. 피우면 내가 가서 너를 아주 왕창 망가뜨릴 거니까 나는 무서워하는 리코친이야. 이렇게 직접 만든 인형탈은 주로 학생들을 담배야. 위한 금연 교육에 활용했는데요. 나는 공짜니까. 자, 너들 여기 와서 자 나를 다 피워봐. 아, 뭐야. 이거 뭐지? 아, 이거 우리 이거 피워볼까? 그러면서 얘네들이 숲속에서 놀다가 이제 담배 있는 데로 오는 거거든요. 젊은 시절 유니폼을 만들던 솜씨로 인형극 소품도 한땀한땀 손수 만들 만큼 열정적인 그녀입니다. 게다가 어떤 분야든 하나에 꽂히면 제대로 배우고 최고가 돼야 하는 성격. 60에 시작한 동양화 공부 역시 하루도 허투루 하지 않은 덕에 전문가 버금가는 지금의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림을 쫙 보이죠. 네, 그림은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60살에 세상 바깥으로 나오면서 하고 싶은 거를 달력에다 다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40까지가 넘었는데 역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바깥에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웠어요. 바깥에 못 나가는 건. 다 지우다 보니까 소설 쓰는 거와 그림 그리기 두 개가 딱 남더라고요. 소설 쓰는 건 아무래도 좀 무슨 기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림은 뭐 물감 갖고 하는 거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때 60에 바로 나오면서 그 시립 거기 도서관에 가서 동화하면서 그림 배우면서 바로 시작을 했는데 한 11년인가 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 시간, 아니 어쩌면 평생 꿈꿔왔던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고 올 봄에 마무리했는데요. 2019년에 전래놀이에 관련된 책을 시작으로 세계 전래놀이는 물론 올해는 에세이를 출간했습니다.
이거 제가 자랑으로 여기는 거. 70에도 꽃은 피는 거야. 아,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는 전다지, 누구 말을 끌어다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내가 아는 지식과 또 내가 아는 지식만 쓰면 다른 사람들이 이 책을 볼 때, 뭐, 그래서 어쩌라고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뭐, 가져가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겪은 이야기에다가 거기에서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지식을 또 끌어다 넣어야 돼요. 그러니 정말 힘들었어요. 3개월 만에 완성했습니다. 그녀가 여고생이던 시절엔 이런저런 이유로 녹록지 않았던 대학교 진학. 하지만 그 배움의 한은 올해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시원하게 풀었습니다. 학사 과정은 방송통신대학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강의를 일단 끝나게 강의를 못 가니까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뒤지다가 각자 자기 나라에서 공부해도 됩니다. 뭐 이런 게탁 떠가지고 뭔가 자세히 보니까 어우 대학원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2년 과정을 수료했고요. 여기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또 이제 성적이 우수하면 초청 교수로 또 해준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에이에이에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네 드디어 초빙 교수가 됐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면 그게 바로 최고의 행복이라 말하는 그녀. 요즘은 메타버스 오비스를 공부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해 다양한 릴스와 쇼츠 제작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70이 넘은 지금도 늘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그녀의 인생 철학이 궁금해졌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냥 이제 내가 내일 인생을 마감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하나 심는다는 영국 그 속담 있죠. 네, 그걸 아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결혼을 일단 했으니까 이제 식구들하고 아주 평화롭게 지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직도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갑자기 올해 3월 달부터 챗GPT가 막 우후죽순만으로 막 뻗어나갔고, 뭐. 그래서 이제 나머지 딱 이제 끝으로 하나 남은 거는 챗GPT를 열심히 공부해서 걔네들이랑 같이 가는 거. 그거가 이제 마지막 남은 거. 60이 넘어 인형극 강사를 시작한 후 2013년엔 동해 인형극단 회장도 역임했는데요. 그러니 인형극과 연결된 새로운 일도 다시 구상 중이겠죠. 도대체 무슨 일인 게냐? 아버지, 어머니. 자, 나는 이제 대학이 보따리도 찾았으니 다시 종나라로 가야지. 얘들아, 잘 익어라. 누구든지 다 나이 많다고 주저주저 하지 말고 세상 바깥으로 다 나와봐라. 그리고 이제 60살이면 사실은 집안에서 할 일이 없어요. 남편도 이제 퇴직해서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집에 있을 나이고 아이들은 다 나가 있을 나이고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 60이 되면은 여자들은 생각이 좀 깊어지고 넓어져요. 그래서 넓어지니까 그 깊고 넓은 그 생각으로 바깥에 나와서 새로운 걸 배워가지고 그걸로 아이들을 가르쳐도 되고 또 같은 연배에 지금 배우러 오는 사람들을 가르쳐도 되고 또 아니면은 뭐 저처럼 저렇게 그림을 그려서 네, 또 자기 만족을 해도 되고. 내년 봄부터는 경상도에서 새롭게 인형극 지도를 시작할 그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꿈을 꾸고 찬란한 인생꽃을 피울 정용옥 씨의 아름다운 도전을 뜨겁게 응원합니다.